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셰익스피어의 이야기 중 목숨을 건 우정과 깊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400년 전 한 천재 작가의 아름다운 문학 세계를 여행하며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베니스의 상인. 유태인 샤일록은 베니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샤일록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뒤에서 손가락질하기 일쑤였어요. 샤일록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샤일록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주 비싼 이자를 받아내는 지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안토니오라는 젊은 무역상은 예의 바르고 친절해서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그런 안토니오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안토니오에게는 바사니오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사니오는 베니스의 가난한 귀족이었어요. 하지만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하여 틈만 나면 안토니오를 찾아가 돈을 구웠습니다. 어느 날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에게 3천 다카트를 빌리러 왔습니다. 안토니오, 이번이 마지막이네.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하려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네. 이를 어쩌나? 지금 내게는 그만한 돈이 없네. 하지만 돈을 구해보도록 하지. 안토니오는 며칠 후 무역선이 상품을 가득 싣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담보로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지요. 샤일록, 나에게 3천 다카트만 빌려주게. 이자는 자네가 달라는 대로 주겠네. 그렇지 않아도 안토니오를 벼르고 있던 샤일록은 그 말을 듣자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내가 받은 수모를 모두 갚아야겠다. 안토니오는 언제나 자기만 고귀한 척 나를 비웃고 업신여겼어. 그 대가를 이번에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 각오해라. 샤일록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나?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에게 돈을 끌어오다니 참 영광이네.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구먼. 샤일록은 냉소가 가득 섞인 말투로 말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돌아가고 싶었지만 친구를 위해 참고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그렇게 싫다면 원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셈 치면 되지 않나? 만약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자를 더 많이 받도록 하게. 오해하지 말게. 나는 그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네. 내가 그동안 받았던 모욕은 다 잊도록 하지. 그리고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겠네.
샤일록의 친절한 태도에 안토니오는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만일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못 갚으면 벌금으로 자네의 가슴에서 살 한 근을 떼어준다는 차용 증서를 써주게. 자네는 약속한 날에 틀림없이 돈을 갚을 테니 장난삼아 그렇게 써주는 것도 좋겠군. 좋아, 별로 어렵지 않은 제안이군. 이 자리에서 당장 그 증서를 써주겠네. 옆에서 바사니오가 말렸지만 안토니오는 친구를 안심시키고 증서를 썼습니다. 안토니오 덕분에 돈을 장만한 바사니오는 사랑하는 포셔에게 청혼하기 위해 벨몬트로 향했습니다. 바사니오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고귀한 핏줄밖에 없었지만 그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포셔에게 청혼하였습니다. 포셔는 바사니오의 청혼을 흔쾌히 승낙하였지요. 포셔, 사실 나는 빈털터리요. 가진 것이라고는 가문의 이름과 귀족의 신분뿐이라오. 포샤는 바사니오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가지고 있던 반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바사니오, 저야말로 당신에게 감사드려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주시니 말이에요. 이 반지와 함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릴게요. 바사니오는 포셔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마음도 얼굴처럼 곱고 아름답군. 이 반지는 죽을 때까지 손가락에서 빼지 않겠소. 바사니오는 굳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하인 그라시아노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도 주인님과 같은 날에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포셔 아가씨의 하녀인 네리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리사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정말인가? 두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면 같이 하도록 하세. 우리 결혼이 두 배로 축복을 받겠군. 바사니오는 그라시아노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심부름꾼이 편지 한 장을 들고 바사니오를 찾아왔습니다. 바사니오의 둘도 없는 친구 안토니오의 편지였습니다. 내 친구 바사니오, 나는 샤일록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네.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빚을 제 날짜에 갚지 못했지. 샤일록과 약속한 살 한 근을 떼어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걸세. 죽기 전에 자네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네. 편지를 읽고 난 바사니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포셔, 내 친구 안토니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오. 바사니오는 포셔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었습니다. 바사니오, 어서 친구에게 가보세요. 제가 빚진 돈의 20배를 드릴게요. 출발하기 전에 당장 결혼식을 올리기로 해요. 그래야 당신이 제 돈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바사니오는 포셔와 서둘러 결혼하였습니다. 물론 그라시아노와 네리사도 얼떨결에 급히 결혼하였지요. 바사니오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라시아노를 데리고 베니스로 떠났습니다. 바사니오는 곧바로 샤일록을 찾아가 빌린 돈을 내놓았지만 샤일록은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미 귀환을 넘겼네. 나는 증서에 쓰인 대로 안토니오의 살 한 근만을 받겠어.
결국 안토니오는 베니스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사니오는 모두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무척 괴로워하였지요. 한편 포션은 친척 중에 재판관으로 일하는 벨라리오에게 편지를 띄워 좋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법복도 한벌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영리한 포션은 자기가 직접 베니스로 가서 안토니오를 돌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벨라리오로부터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복 한 벌이 도착했습니다. 포션은 재판관으로 변장하고 서둘러 베니스로 떠났습니다. 하녀 네리사도 서기관으로 변장시킨 후 함께 데려갔지요. 포션은 법정에 들어가 총독에게 벨라리오의 편지를 보였습니다. 벨라리오가 몸이 아파서 포셔에게 재판을 맡긴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포셔는 샤일록에게 물었습니다. 자비란 베푸는 자에게도 축복이고 받는 자에게도 축복입니다. 샤일록, 당신은 안토니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증서대로 살 한 근을 받고 싶습니다. 샤일록의 마음은 큰 바위 덩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안토니오는 돈을 갚을 수 없습니까? 뒤에 앉아있던 바사니오가 빚진 돈의 두 배라도 갚을 수 있다고 얼른 말했습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여전히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샤일록, 당신의 차용증서를 보여주십시오. 포션은 샤일록에게 증서를 받아들고 증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어겼습니다. 원고는 증서대로 살 한 근을 안토니오의 몸에서 베어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의 3배를 받고 이 증서를 찢어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샤일록은 어림도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증서대로 살을 떼어낸 후에 찢어버리십시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군요. 그럼 피고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증서대로 살 한 근을 떼어주도록 하십시오. 샤일록은 만연의 웃음을 띠고 살을 베기 위해 열심히 칼을 갈았습니다. 안토니오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사니오가 괴로워할까봐 위로해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사니오,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만 기억해 주게. 나 때문에 전혀 괴로워할 필요는 없단 말일세. 사랑하는 부인과 행복하게 잘 살게. 안토니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자네가 아는가? 자네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포셔에게 청혼하지 않았을 거야. 바사니오는 아내 포셔가 재판관으로 변장하고 옆에 서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샤일록은 어서 판결을 집행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샤일록, 안토니오의 살 한 근은 그대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을 베어내도록 하십시오. 신이 난 샤일록은 날이 하얗게 선 칼을 들고 안토니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포셔가 샤일록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일렀습니다. 샤일록, 증서에는 살 한 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당신은 베니스의 법에 의해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또 정확히 한 근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많거나 적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샤일록은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살을 베어낼 수 있겠습니까? 샤일록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살 한 근 대신 돈으로 받겠소. 돈이라면 여기 있습니다. 바사니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션은 바사니오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잠깐, 아직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샤일록 당신은 사악한 음모를 꾸며 소중한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베니스 법에 따라 당신의 재산과 목숨을 총독님의 자비심에 맡기겠습니다. 총독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도록 하십시오. 포셔의 판결에 샤일록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총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샤일록,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노라. 하지만 네가 지금껏 모은 재산의 반은 안토니오에게 줄 것이며 나머지 반은 나라에 바치도록 하여라. 나쁜 마음을 먹었던 샤일록은 살 한 근 때문에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바사니오와 안토니오는 젊은 재판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훌륭한 판사님, 당신의 지혜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샤일록에게 주려던 이 3천 다카트를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우정에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 살해를 하고 싶다면 기념하는 뜻으로 당신이 끼고 있는 반지를 주십시오. 네? 반지를 말입니까? 이 반지는 조금 곤란합니다. 하지만 판사님께 베니스에서 가장 좋은 반지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포션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바사니오는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바사니오, 판사님에게 반지를 주게. 판사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말해주면 자네 아내도 다 이해할 걸세. 그렇지 않은가? 안토니오가 거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사니오는 은근히 남들에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비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사니오는 반지를 빼서 변장한 포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으로 변장한 대리사도 그라시아노에게 반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인님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그라시아노는 선뜻 반지를 빼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포셔와 대리사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남편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들을 어떻게 골려준담? 얼마 안 있어 바사니오와 그라시아노가 안토니오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바사니오가 안토니오에게 아내를 소개하려는데 한쪽에서 네리사와 그라시아노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싸우는 거야? 포샤마님, 글쎄 제가 사준 결혼 반지를 다른 여자에게 주었지 뭐예요? 네리사가 시치미를 떼고 울먹였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다른 여자라니요. 서기관이 기념으로 반지를 달라고 해서 주었어요. 안토니오님의 목숨을 구해준 판사가 데려온 서기관 말이에요. 아내의 선물을 남에게 줘버렸으니 비난받아 마땅하지 뭘 그러세요? 포샤도 시치미를 떼고 그라시아노를 나무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사니오 주인님도 반지를 빼서 판사님께 드렸는걸요? 이 말을 들은 포샤는 매우 화를 내며 바사니오에게 반지를 당장 찾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바사니오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미안하오. 나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오. 하지만 이후로는 절대 당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오. 나 때문에 사랑하는 부부가 곤란한 일을 겪는군요. 아름다운 부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토니오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자 포션은 남편을 그만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 이 반지는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포션은 이렇게 말하고 슬그머니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바사니오는 반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재판관에게 건네준 반지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포샤는 빙긋 웃으며 자신이 그 재판관이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물론 네리사도 서기관이었던 사실을 그라시아노에게 밝혔지요. 이렇게 안토니오의 살 한 근이 베어져 나갈 뻔한 사건은 행복하게 결말을 맺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불행에게 간 원숭이. 옛날 옛날, 지금은 아이티가 된 아메리카의 한 섬에 벌을 치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어찌나 벌들을 잘 보살폈는지 단지마다 통마다 달콤한 황금빛 꿀이 그득그득 찼답니다. 할머니가 먹고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는데도 꿀은 많이 남았지요. 그래,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할머니는 꿀단지를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서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꿀단지에 가득 찬 꿀이 출렁출렁 춤을 추었고 할머니는 조심조심 자박자박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 숲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만 할머니가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꿀단지는 산산조각 나고 꿀은 몽땅 땅에 쏟아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런 불행이 다 있나.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원망하는 목소리로 울먹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꼬마 원숭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불행? 저기 땅에 쏟아진 게 불행이라는 거구나. 할머니가 사라지자마자 꼬마 원숭이는 잽싸게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엄청 끈적끈적하네. 색깔은 좋은걸? 냄새도 좀 맡아볼까? 꼬마 원숭이는 꿀을 손에 묻혀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맡으려다 그만 꿀이 입술에 살짝 닿았지 뭐예요? 어? 달콤하네. 불행이란 건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거구나. 꿀맛에 반한 꼬마 원숭이는 땅에 고인 불행을 허겁지겁 몽땅 먹어치웠습니다. 나뭇가지에 묻은 불행도 야금야금 죄다 핥아먹었지요. 조각조각 깨진 단지에 묻어있는 불행도 깡그리 빨아먹었답니다. 정말 맛있는 불행. 마지막 불행까지 남김없이 먹고도 꼬마 원숭이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불행을 얻을 수 있을까?
꼬마 원숭이는 곰곰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때 아까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외치던 말이 퍼뜩 떠올랐어요. 왜 제게 불행을 내리시나요? 하느님? 그래, 하느님을 찾아가는 거야.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나에게도 불행을 좀 주실 거야. 꼬마 원숭이는 신이 나서 하늘나라를 향해 달렸습니다. 빨리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지요. 쉬지 않고 달린 끝에 꼬마 원숭이는 드디어 하느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느님은 햇살 속에 앉아서 조용히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셨답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 꼬마 원숭이가 숨을 헐떡이며 인사를 하자 하느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아, 꼬마 원숭이구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하느님, 저에게도 불행을 주세요. 예? 꼬마 원숭이가 애원하듯 말하자 하느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허, 꼬마 원숭이야. 정말 불행을 원하느냐? 그럼요. 하느님이 제게 불행을 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많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렇게도 불행을 원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특별히 원숭이들을 위해 준비한 불행이 있으니 그걸 주마.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꼬마 원숭이는 기뻐서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하느님은 한참 후에 가죽 주머니를 들고 나왔지요. 꼬마 원숭이야, 이 가죽 주머니에는 불행이 가득 들어있단다. 꼬마 원숭이는 너무 좋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입안에서는 벌써부터 침이 살살 돌기 시작했지요. 이 주머니를 들고 나무가 자라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로 가렴. 그런 다음 주머니를 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불행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꼬마 원숭이는 가죽 주머니를 받아들고 바람처럼 달려 금세 세상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러고는 쉬지 않고 달려 사막에 도착했어요. 사막 한가운데로 가라고 하셨지? 꼬마 원숭이는 또 열심히 달려 사막 한가운데로 갔답니다. 아, 숨차다. 이젠 됐겠지? 꼬마 원숭이는 모래 위에 앉아 팔딱팔딱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꼴깍꼴깍 목구멍에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꼬마 원숭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허둥지둥 주머니를 풀기 시작했답니다. 맛있는 불행, 어서 빨리 먹고 싶구나. 꼬마 원숭이가 얼마나 서둘렀던지 주머니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한참 애쓴 끝에 드디어 주머니가 커다란 입을 벌렸지요. 꼬마 원숭이는 신이 나서 주머니 속으로 얼굴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꼬마 원숭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지 뭐예요?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 주머니에서 사납고 검은 개들이 우르르 뛰쳐나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모두 일곱 마리였지요.
개들은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침을 질질 흘리며 꼬마 원숭이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자 다른 개들도 무시무시하게 짖어댔어요. 꼬마 원숭이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검은 개 일곱 마리가 요란하게 짖으며 쫓아왔지요. 이건 불행이 아니야. 불행은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거란 말이야. 바로 뒤에서 헐떡헐떡 개들의 요란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꼬마 원숭이는 금방이라도 그 커다란 개의 입속으로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젠 죽었다. 꼬마 원숭이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눈앞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지 뭐예요? 꼬마 원숭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기 살기로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검은 개 일곱 마리는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면서 군침만 삼켰지요. 휴, 이 나무 덕분에 간신히 살았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서 나타난 거지?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사막 한 가운데 있었던 원숭이는 그제야 나무 한 그루 때문에 한숨을 돌렸고 꼬마 원숭이는 천만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계속 이상하다 싶었지요. 꼬마 원숭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개들이 떠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팔다리는 부들부들 떨렸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둠이 내렸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떴습니다. 나무 주위를 맴돌던 개들은 기다리다 지쳤는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사막을 떠났답니다. 개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꼬마 원숭이는 조심스레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다시는 불행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불행에게 호되게 당한 꼬마 원숭이는 힘껏 달려 자기가 살던 숲으로 되돌아갔지요. 한편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느님은 철없는 꼬마 원숭이의 모습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꼬마 원숭이가 혼쭐이 났군. 이제 다시는 불행을 달라고 하지 않겠지. 하느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꼬마 원숭이가 그토록 간절히 불행을 원했지만 하느님은 지나친 불행을 주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를 세워둔 거랍니다. 하느님이 불행을 내릴 때는 이처럼 그 불행을 헤쳐나갈 작은 행운도 함께 주신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를 주는 열쇠. 옛날 엘살바도르에 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왕자는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신부가 되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한 명도 없었지요. 얼굴도 점점 흉해지고 머리도 나빠지고 있는데 누가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건 다 왕자님이 지혜의 열쇠를 소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나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속닥속닥 왕자님 흉을 보았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황금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바로 지혜의 열쇠라는 겁니다.
아기일 때는 모두 비슷한 지혜와 외모를 갖고 있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남을 잘 도와주며 열심히 공부하면 황금 열쇠는 더욱 반짝이고 뛰어난 지혜와 멋진 외모를 얻게 되는 거랍니다. 한편 왕자가 살고 있는 성 근처에 파키타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파키타는 아름답기도 했지만 마음씨가 아주 곱고 부지런했지요. 어느 날 파키타는 개울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키타는 옷을 벗어 나무 밑에 두고 지혜의 열쇠를 옷 밑에 감추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왕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참 아름다운 아가씨군. 저 아가씨를 신부로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왕자는 첫눈에 파키타에게 반하고 말았답니다. 어?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건 뭐지? 참으로 영롱하구나. 왕자가 발견한 것은 바로 파키타의 황금 열쇠였어요.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옷 밑에 넣어두어도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겁니다. 왕자는 눈부시게 빛나는 열쇠에 이끌려서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열쇠를 몰래 품에 넣고 성으로 돌아왔답니다. 어? 내 열쇠? 내 열쇠가 어디 갔지? 분명 여기에 잘 두었는데. 파키타는 지혜의 열쇠가 없어진 걸 알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주위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몇 날 며칠 여기저기 다 들춰보아도 어디에서도 열쇠를 찾을 수 없었지요. 아, 열쇠를 잃어버리다니. 지혜의 열쇠를 잃어버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파키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떡하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어른을 찾아가 의논해보자. 파키타의 말을 전해 듣고 지혜로운 어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지혜로운 어른은 혀를 끌끌 차며 파키타를 걱정했지요.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요. 파키타가 울먹거리며 말하자 지혜로운 어른이 나직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로서도 방법이 없구나. 임금님을 찾아가 여쭤보는 수밖에. 며칠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 파키타는 옷을 차려입고 성으로 갔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가씨? 성 안으로 들어간 파키타는 우연히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왕자는 한눈에 파키타를 알아보았지요. 안녕하세요, 왕자님. 파키타가 슬픈 얼굴로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소문에는 왕자가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겼다던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왕자님, 제가 그만 황금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답니다. 파키타는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파키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왕자는 가슴이 저리저리 아파왔어요.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파키타가 이렇게 힘들어하다니. 아가씨,
사실은 제가.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열쇠가 너무 빛나 나도 모르게 그만. 왕자는 파키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에 돌아와 당신의 열쇠와 내 열쇠를 비교해 보니 내 열쇠가 너무 흐려져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 후 지혜의 열쇠를 열심히 갈고 닦아 이렇게 반짝이게 되었답니다. 왕자는 주머니에서 자기의 열쇠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왕자의 말대로 열쇠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왕자 자신도 열쇠의 빛난 만큼이나 지혜롭고 멋져 보였답니다. 저는 아가씨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왕자는 반짝이는 두 눈으로 파키타를 올려다 보았어요. 호수 같은 왕자의 눈을 보는 순간 파키타도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지혜의 열쇠는 바로 자신의 얼굴과 같답니다. 파키타의 말에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지혜의 열쇠를 소중하게 갈고 닦아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왕자가 되겠소. 왕자의 다짐에 파키타는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매일 잡초를 뽑는 남자. 배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배짜는 일만 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꾼이었지요.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매일같이 일만 하는 성실함 덕분에 그는 별 어려움 없이 처자식을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욕심이 지나쳤고 일을 하다가 이따금 공상에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것이야 일 욕심이 많다고 치면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공상에 빠지는 일은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사내는 일을 하다 말고 짜증을 내며 불평을 늘어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조물주는 왜 사람의 팔을 두 개만 만드셨을까? 팔이 두 개밖에 없으니 일할 때도 힘이 들잖아. 만약 팔 두 개가 더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두 배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돈을 벌 수 있을 테고. 이런 엉뚱한 공상 때문에 멍하니 일손을 놓고 앉아있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는 아침부터 배틀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틀에서 털커덕 하는 소리가 나더니 나무 하나가 부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별게 다 속을 썩이는구먼. 오늘까지 배를 짜서 시장에 갖다 줘야 하는데 하필 이렇게 바쁜 시간에 말썽을 부릴 게 뭐람. 아, 정말 짜증나네. 그는 신경질을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배틀에 갈아 끼울 나무를 찾아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나무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그리도 흔하게 굴러다니던 나무들이 죄다 어디로 간 거야? 에이. 그는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적당한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배틀에 쓸 나무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터라 꼼꼼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구하려던 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시간이 없으니 빨리 베어서 다듬어야겠다. 그는 도끼를 들어 나무 밑동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슬픈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나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나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너무 어려서 쓸모가 없을 거예요. 여기 주변을 살펴보세요. 저보다 굵고 튼튼한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사내는 콧방귀를 뀌며 나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나는 한시라도 빨리 배틀을 고쳐 일을 해야 한다고. 너보다 큰 나무는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네가 가장 적당하다고. 사내는 다시 도끼를 들어 나무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제 말 좀 더 들어주세요. 정말 잠깐이면 돼요. 나무의 애원에 사내는 도끼질을 하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좋아, 딱 한마디만 더 해봐.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난 시간이 없어. 나무가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아저씨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어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사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네, 그래요. 하지만 그는 나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웃기는구나. 나무 주제에 무슨 힘이 있다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게야? 어떻게든 도끼 맛을 보지 않으려고 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구나.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군. 사내는 다시 도끼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부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겐 딱 두 번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힘이 있답니다. 나무의 말에 사내는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말을 믿어도 되겠니? 한 번만 저를 믿어보세요. 만약 제가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면 그때 가서 저를 뿌리채 뽑아버려도 좋아요. 그는 속는 셈 치고 못 이기는 척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소원을 말하지. 나는 팔이 두 개라서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어. 그래서 말인데 네 팔을 네 개로 만들어줄 수 있겠니? 사내의 욕심이 또 꿈틀거렸던 겁니다.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배틀을 고쳐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팔이 곧 네 개가 될 거예요. 사내는 다른 나무를 베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틀을 고친 뒤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의 말대로 팔이 네 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사내는 연신 허벅지살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꼬집었는지 아픔이 머리끝까지 전해졌어요. 오, 이제 나는 곧 부자가 될 거야. 지금까지 돈 좀 있다고 나를 깔보던 놈들.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 기다려라. 사내는 당장 부자라도 된 것처럼 혼자 신이 나서 열심히 배를 짰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팔이 두 개였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었지요. 한 시간에 마칠 일을 30분도 안 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곧 사내의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괴물이다. 집으로 돌아온 사내의 아내가 배틀 앞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남편이라고. 난 괴물이 아니야. 사내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다가갔어요. 하지만 사내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아내는 서너 걸음씩 물러나며 기겁을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 남편은 팔이 두 개야. 네가 우리 남편 얼굴로 변장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아내는 옆에 있던 날카로운 쟁기를 집어들고 사내와 맞섰습니다. 여보, 흥분하지 말고 나를 잘 봐. 당신 남편이라니까. 그런 거짓말은 안 통한다.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사내는 할 수 없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날카로운 쟁기에 찔려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집에서 쫓겨난 사내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봐 김서방, 나 모르겠어? 나라고. 그러나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들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꽁무니를 빼며 어디론가 달아났지요. 대낮에도 도깨비가 마을을 활보하고 있네. 마을 사람들, 도깨비가 나타났소. 어서들 나와보시오. 아이들까지도 몰려와 그에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사내는 할 수 없이 산으로 몸을 피했지요. 아,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집에서마저 쫓겨나고. 신세 한탄을 하던 사내에게 문득 나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 사람의 소원을 두 번 들어줄 수 있다고 했었지? 한 번은 써먹었으니 아직 한 번은 남아있겠군. 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사내는 한달음에 나무에게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무야, 사람들이 나를 모두 괴물로 보는구나. 그러니 제발 나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다오. 사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무에게 애원했어요. 팔을 네 개로 만들어 달라더니 그새 마음이 바뀌었군요. 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기 힘든데요. 나무는 금방 말을 바꾸는 사내가 괘씸해서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무야,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부탁하자 나무는 마지못해 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 밑을 보세요. 잡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그렇구나. 그 잡초들은 항상 제가 먹을 양분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제가 빨리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매일 산에 올라와서 그 잡초들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해준다면 소원을 들어드리죠. 알았다. 그런 거라면 문제없다. 하지만 사내는 내심 나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셈이었어요.
어떻게든 팔이 원래대로 되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나무는 사내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저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다시 팔이 네 개로 늘어날 테니 알아서 처신하세요. 나무의 말에 사내는 뜨끔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나무의 신통력으로 미루어 볼 때 결코 허튼 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야. 제 말을 꼭 명심하세요. 잡초 뽑는 일을 하루라도 걸으면 당장 팔이 또 네 개로 될 겁니다. 그래, 그 약속을 꼭 지키마. 겁이 난 사내는 진심으로 나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사내가 산을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 사람아, 어디 갔다 오나? 아까 자네하고 똑같이 생긴 도깨비가 나타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을 치렀었네. 사내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피식 웃으며 서둘러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역시 방금 전 괴물이 나타났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내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곧장 배틀 앞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내에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 아내의, 그 자식의, 그 사람들의, 그 일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매일 산에 올라가 잡초를 뽑아야 하는 일만 덤으로 얻은 것이었답니다. 사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배 짜는 일이나 열심히 할걸. 공연한 욕심 때문에 일할 시간만 빼앗겼군 그래. 이튿날부터 그는 팔이 내 달린 괴물로 변할까봐 날이 밝기만 하면 불이 났게 산으로 뛰어올라가 정성껏 나무 및 잡초를 뽑은 뒤 돌아오곤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채송아 이야기. 페르시아의 보석을 매우 좋아하는 여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보석 좀 봐. 정말 아름다운걸. 여왕은 하루 종일 알록달록 빛나는 보석을 꺼내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새로운 보석을 모았지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보석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왕은 보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탐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보석을 구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린 나머지 돈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를 어쩌지? 보석을 더 모으려면 돈이 있어야겠는걸? 여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명령했답니다. 앞으로 상인들은 보석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라. 상인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세금을 보석으로 내려면 가지고 있는 미천을 다 팔아도 보석 하나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여왕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여왕은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더욱 끔찍한 명령을 내렸지요. 페르시아 백성들은 모두 세금을 보석으로 바쳐라. 먹고 살기에도 힘든 백성들은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보석 하나를 마련하자면 집을 팔아도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석에 눈먼 여왕은 백성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큰일이야.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겠어. 여왕님도 참 해도 너무하시지. 그 귀한 보석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백성들은 한숨을 푹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머나먼 동쪽 나라에 살고 있다는 노인이 커다란 코끼리를 이끌고 여왕을 찾아왔습니다. 코끼리의 등에는 커다란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당신은 왜 날 찾아왔소? 여왕님께 보석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보석은 어디 있소? 여왕은 눈을 반짝이면서 노인을 쳐다보았어요. 노인은 마침내 커다란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왕은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상자들 안에는 눈부신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 보석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은 처음 보는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석이 있다니. 여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보석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불같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보석을 나한테 주겠다는 것이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대가로 주신다면. 그 대가는 꼭 치르겠소. 당신이 원하는 게 대체 무엇이오? 제가 보석 하나를 드릴 때마다 여왕님은 백성 한 사람을 제게 주셔야 합니다. 노인은 눈을 똑바로 뜬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고작 그것이오. 들어주겠소. 여왕은 노인의 말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보석을 하나씩 여왕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여왕이 보석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백성들은 자꾸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여왕은 보석들을 챙기느라 백성들이 줄어드는 건 개의치 않았어요. 자, 이게 마지막 보석이군요.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은 보석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 얼른 내게 넘기게나. 여왕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보석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매우 크고 귀한 보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석은 제가 도로 가져가야 되겠군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러오? 난 그 보석이 마음에 꼭 드오. 여왕이 핏대를 올리면서 말했어요. 여왕님에게는 이제 남은 백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여왕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노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어느새 모두 노인에게 넘기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노인이 보석을 챙겨서 막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잠깐, 난 그 보석을 꼭 가지고 싶소.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요. 여왕의 다급한 목소리에 노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엇이오?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여왕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바로 이 보석과 여왕님을 바꾸는 것이지요.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보석에 눈먼 여왕은 쉽게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노인은 드디어 마지막 보석을 여왕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마지막 보석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보석 상자에 있던 보석들도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여왕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왕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 흩어진 보석 조각들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어요. 바로 이 꽃을 사람들은 채송화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오누이탑 이야기. 삼국을 통일한 신라 사람들은 점점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임금은 궁궐 한쪽에 연못을 파놓고 날마다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배를 띄웠지요. 그러고는 아리따운 궁녀들과 반짝이는 금잔에다 술을 마시며 술잔치를 벌이곤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또 신하들대로 중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비단 옷에다 금은 보화로 집안을 치장하고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불도를 닦는 스님들도 깊은 산속에 묻혀 부처님을 봉양하고 불경 공부에 힘을 쏟기보다는 시주돈에만 눈이 벌게서 큰 사찰을 짓기 위해 돈을 끌어모으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뜻 있는 스님들은 그러한 세태의 환멸을 느끼고 혼자 돌을 닦고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 젊은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설아벌을 떠나 터덜터덜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님, 오늘 밤은 저희 집에 머무르시지요. 마을을 지나 불심 깊은 신자들이 서로 스님을 봉양하러 나왔지만 스님은 그저 찬밥에 나물 한 접시 외에는 다른 건 모두 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길을 떠나곤 하였지요. 그렇다고 딱히 정해놓고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일반 대중들이 사는 속세를 떠나 스스로 참된 도를 깨우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스님이 어느 산자락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멀리 눈앞에 차령산맥과 노령산맥으로 이어진 능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능선의 모양은 마치 달개 벼슬을 머리에 쓴 용의 모습 같았지요. 어허, 저게 바로 계룡산이로구나. 스님은 어쩐지 그 산이 마음에 들었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룡산은 제일 높은 천왕봉을 비롯하여 산불봉, 연천봉, 관음봉 등 몇십여 개가 넘는 봉우리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용문폭포, 동쪽으로는 은선폭포, 남쪽으로는 암용추와 숫용추폭포를 품고 있는 그야말로 천혜의 명산이었지요. 이런 곳이라면 불도를 닦기엔 안성맞춤이도다. 스님은 흡족해하며 마치 멀리서 보면 부처님 세 분을 모신 것 같은 산불봉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마침내 산불봉 아래에 이른 스님은 누더기 바랑을 내려놓고 나뭇가지를 엮어
조그만 암자 하나를 지었습니다. 스님은 그날 이후 아침부터 밤까지 날마다 불경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돌을 닦았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은커녕 밤이면 호랑이와 승냥이 울음소리와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만 들려오는 깊고 깊은 산속으로 스님의 청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은 한 달에 한 번쯤 마을에 내려가 시주를 하였습니다. 그걸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면서 열심히 불경 공부를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스님은 바짝 긴장을 하며 두리번 두리번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작고 처량하고 구슬픈 호랑이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스님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일까? 스님은 기이한 생각이 들어 울음소리를 찾아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우거진 덤불 속에 커다란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린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산중의 왕인 네가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스님은 호랑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호랑이의 입에서는 피가 뚝뚝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입 속에 비녀 하나가 딱 꽂혀 있었습니다. 비녀가 목에 걸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놈, 사람을 잡아먹다니 어찌하여 그런 몹쓸 짓을 했느냐. 내 너를 혼내주고 싶다만 가엾이 여겨 구해주는 것이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거라. 스님은 호통을 치고 호랑이 입안에다 손을 쑥 집어넣어 목에 걸린 비녀를 빼내주었습니다. 스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꾸벅 인사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스님이 호랑이와 헤어져 암자로 돌아와 열심히 불도를 닦고 있을 때였어요. 오홍, 이번에도 또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요? 아니, 저 녀석이 이번에는 왜 또 날 찾는 게지? 스님은 틀림없이 며칠 전에 그 호랑이라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호랑이가 웬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물어다 암자뜰 앞에 뉘어놓고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또 사람을 물었단 말이더냐? 스님은 노발대발 화를 냈지요. 그런 다음 우선 처녀를 방에 잘 누이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다행히 아무데도 다친 데는 없고 그저 잠시 혼절을 한 듯 보였습니다. 스님은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와 호랑이를 꾸짖었어요. 네, 이놈, 벌써 내 말을 다 잊었단 말이냐. 어쩌자고 이 처녀를 물어왔느냐. 스님이 저를 구해주신 게 하도 고마워서 은혜를 갚고자 저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깊은 산속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스님은 난감하여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정신을 차린 처녀가 수줍은 듯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네, 소녀는 경상도 상주 땅에 사는 처녀이옵니다. 혼례를 앞두고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웬 호랑이가 나타나서 저를 업고 어디론가 달렸습니다. 정신을 잃고 깨어보니 바로 여기옵니다. 처녀는 부끄러워하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저를 이리로 업고 온 것은 스님을 배필로 하여 살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평생 스님과 함께 살면서 낭군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이미 출가하여 속세를 떠나 부처님께 귀의한 몸이요. 그러니 낭자의 뜻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댁으로 모셔다 드릴 터이니 어서 산을 내려갑시다. 스님은 하룻밤을 재운 뒤에 이른 새벽 처녀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이 휘적휘적 앞장을 서자 처녀도 하는 수 없이 그 뒤를 따라 산을 내려왔지요.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마침내 스님과 처녀는 상주에 닿았습니다. 날아갈 듯 으리으리한 소셀 대문 앞에 서자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마님, 호랑이한테 물려가던 아가씨가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초상집처럼 슬픔에 잠겨있던 온 집안 식구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처녀를 얼싸안고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처녀에게서 자초지종을 듣자 처녀의 부모는 얼굴빛이 변하여 말했습니다. 관연한 처녀가 젊은 스님과 몇 날 며칠 밤을 같이 지냈는데 어찌 이제 와서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 있겠느냐.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스님과 혼례를 올리고 여기서 살도록 하여라. 처녀의 부모는 막무가내로 둘을 혼인시켰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날이 밝자마자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서 산으로 향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스님이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다급하게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이 정 저와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신다면 저도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겠습니다. 스님이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스님은 처녀를 데리고 다시 암자로 돌아왔지요. 낭자의 뜻이 정 그렇다면 여기서 머무르도록 하시오. 하지만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 남매의 연을 맺고 불도에 힘을 쏟도록 합시다. 네, 소녀도 기쁘옵니다. 처녀는 그날로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오라버니가 된 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불도를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 암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호랑이도 제가 물어다 준 처녀와 스님이 어찌 사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무심코 마당을 쓸던 스님이 호랑이를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멀쩡한 처녀를 물어와 놓고 뭘 잘했다고 다시 왔느냐? 스님의 호통에 놀란 호랑이가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호랑이는 스님과 처녀가 있는 암자 근처를 얼쩡거리며 혹시라도 다른 짐승들이 나타나 해코지를 하지 않나 지키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덧 오라버니와 누이 동생은
열심히 불도를 닦아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산에 울긋불긋 진달래가 피어나는 봄이었어요. 오라버니 스님은 곱기만 하던 누이 동생이 어느새 늙어 얼굴 가득 주름이 진 게 마냥 가엽게만 느껴졌습니다. 나 때문에 스님이 된 아이가 아닌가. 스님은 산에 올라가 진달래를 꺾어들고 암자로 내려왔어요. 마침 대웅전에 앉아 불경을 읽고 있는 누이 동생에게 진달래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에게 참으로 미안하구나. 나를 만나지 않았던들 지금쯤 속세에서 아들 딸 낳고 다복하게 살았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오라버니 덕분에 속세에서의 삶보다 더 크고 높은 부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라버니가 곁에 없었다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지요. 누이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진달래 꽃다발을 두 팔 가득 받아 안았습니다. 오라버니와 누이 동생은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더욱 열심히 불도를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80이 넘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누이 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훗날 사람들은 이 두 스님의 넋을 기리기 위해 돌을 쌓아서 두 개의 탑을 세웠어요. 오라버니 탑은 조금 더 높게, 여동생 탑은 그보다 낮게 세운 후 오누이 탑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향해 두 손 모아 기도드리듯 서 있는 오누이 탑을 보며 그들의 애틋한 사랑에 고개를 숙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용서받은 호랑이. 경상도 합천과 성주 사이에 있는 가야산은 예로부터 명산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상황봉을 중심으로 두리봉, 남산, 단지봉, 매화산들이 연달아 이어져 있고 골짜기 또한 깊고 경치가 수려하였지요. 어느 날 가야산 자락에 큰 절에 기거하던 백년 선사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백년 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물을 깃고 밥을 짓는 동자승 하나와 단둘이 살며 수행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해 백년 선사가 큰 절에 갔다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 산길을 걸어 암자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잔하되게 쌓인 눈에 발목이 푹푹 빠지고 가파른 산길은 마냥 미끄럽기만 하였습니다. 잘못하여 발을 헛디뎠다간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게 뻔했지요. 백년 선사는 조심조심 나뭇가지를 붙잡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걷다가는 언제 암자에 닿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큰 절로 되돌아갈 수도 암자에 올라갈 수도 없어서 난감하기만 하였지요. 자칫했다간 눈 속에 갇혀 얼어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무릎까지 푹 젖은 승복 바지 가랑이가 벌써부터 동태처럼 뻣뻣하게 얼어붙었고 발도 이미 꽁꽁 얼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불경을 외웠지요.
그때였습니다. 기척도 없이 호랑이 한 마리가 떡 나타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게 아닌가요? 스님은 오도 가도 못한 채 호랑이 밥이 될 것을 생각하니 암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맥없이 물러설 수도 없었지요. 스님은 정신을 가다듬고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가야산에 사는 놈이 그래 나를 몰라본단 말이냐. 어서 썩 길을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호랑이는 무슨 일인지 물러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스님에게 등을 들이대며 어필하는 신용을 하였지요. 어허, 날더러 네 등에 어필하는 게냐. 스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자 호랑이는 자꾸만 넓적한 등짝을 들이댔습니다. 스님이 마지못해 등에 업히자 호랑이는 이때다 하고는 쏜살같이 달려서 눈 깜짝할 사이에 스님을 무사히 암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눈에 갇혀 죽을 뻔했다. 스님은 호랑이 등을 쓰다듬으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휙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그 다음 날, 날이 밝자 호랑이는 또다시 암자에 나타났습니다. 녀석, 또 왔느냐? 스님은 호랑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자승을 시켜 먹을 걸 내주었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허, 이놈, 어디 아픈 게냐? 스님이 다시 물어도 호랑이는 고개만 완강하게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뭔가 애원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호랑이는 점심때가 지나고 날이 어두워져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이튿날도 가지 않고 뭔가 애원하는 눈치를 보이자 동자승은 호랑이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스님께 졸랐습니다. 스님, 아무래도 이 호랑이가 스님과 같이 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제발 같이 살도록 해주세요. 너는 호랑이가 무섭지도 않느냐? 네, 무섭다는 마음을 버리자 호랑이가 오히려 측은해졌습니다. 산중의 왕인 호랑이도 정을 주자 저렇게 좋아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녀석 그런 걸 깨달았으니 웬만한 땡초보다 낫구나. 그렇다면 호랑이와 함께 살자꾸나.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호랑이는 그제야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호랑이와 한 식구가 되자 역시 제일 좋은 건 동자승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동자승이 무거운 나무찜이라도 질라치면 어느새 달려와 등에 저 날라주고 동자승이 어디를 갈라치면 달려와 등에 태우곤 휙휙 달려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디서 구했는지 맛있는 열매를 따다가 주는가 하면 땔나무도 잔뜩 물어다 주었지요. 동자승은 그런 호랑이에게 친동기간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밤 한쪽도 서로 나눠 먹고 어쩌다 떡 한 조각이 생겨도 나눠 먹었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 틈에 춥고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호랑이와 동자승은 가야산 자락을 누비며 더욱 정답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근절에 다녀올 터이니 둘이 잘 지내고 있거라. 스님은 동자승과 호랑이에게 이르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호랑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해다 주면 동자승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활짝 피어나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 동자승은 밥을 지었습니다. 호박을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자 동자승은 스님께 맛있는 된장찌개를 올릴 걸 생각하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동자승은 손을 제게 돌려 호박을 썰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동자승은 그만 날카로운 칼에 손을 베고 말았습니다. 동자승은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쥔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때 나무를 해온 호랑이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자승은 흐르는 빨간 피가 아까워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아, 어서 이걸 빨아먹으려무나. 너무 아까워서 그렇단다. 호랑이는 빨간 피를 보고 처음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호랑아, 이건 부처님이 금하신 살생이 아니니 먹어도 돼. 자, 어서 빨아먹으렴. 동자승은 피가 철철 흐르는 손가락을 호랑이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마지못해 동자승의 손가락을 입속에 넣고는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난생 처음 피맛을 본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서운 야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소나디 소나기만 했던 눈이 갑자기 불을 켠 듯 이글이글 거리더니 동자승의 손가락을 와드득 와드득 깨물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동자승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지만 호랑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맛을 쩝쩝 다시며 동자승의 팔뚝이며 온몸을 통째로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얼마 후 큰 절에서 돌아온 스님이 그 일을 알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놀랐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 같은 짐승을 거두었던고. 내가 그토록 살아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건만 네가 한 집안 식구를 잡아먹을 줄이야. 스님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부엌 한 구석에 있던 도끼를 들어 호랑이의 한쪽 발을 뭉텅 잘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제 잘못을 뉘우친 호랑이는 슬피 울며 백년암 근방을 돌아다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호랑이는 또다시 찾아와 마치 죽은 동자승의 넋을 위로하려는 듯 슬피 울다가 돌아가곤 하였지요. 마치 스님께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가엾은 동자승의 넋을 위로하는 불경만 외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들은 한쪽 발이 없는 호랑이가
가야산 상황봉이며 두리봉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를 본 사람들은 무서움에 벌벌 떨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호랑이는 그저 사람들을 보고도 넋이 나간 듯 눈물만 철철 흘릴 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노스님이 백년선사는 뒷산에 올라갔다가 난데없이 백년암을 향해 엎드려 있는 돌로 된 호랑이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고. 백년선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호랑이상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한쪽 발이 없는 호랑이 상이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서 백년암을 향해 그렇게 두 발을 모아 비는 듯 엎드린 채 죽어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그때서야 호랑이의 몸을 쓰다듬으며 호랑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백년선사도 가고 산천도 변했지만 지금도 가야산 자락 어딘가에는 자기 죄를 비는 듯 엎드려 있는 호랑이 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노인의 지혜. 옛날 몽고인들은 잔혹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이 60살이 되면 자식이 노부모의 입에 양의 꽁지를 물리고 동물의 뼈를 목구멍에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죽이는 관행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노인들을 죽이지 않으면 일가족 모두가 몰살당하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 잔악무도한 시절 어느 집에 60살 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법대로라면 그 집 아들은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여야만 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게 일해온 아버지를 아들은 도저히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구나. 만약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할 텐데 뾰족한 수가 없을까? 아들은 고민 끝에 아버지를 땅속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은 자기 집 마당에다 사람이 들어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깊은 구덩이를 팠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최대한 작게 만들어 지피나 도구 등을 쌓아 위장해 놓았지요. 노인은 그 안에 들어가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입을 것은 아들이 몰래 넣어주었지요. 그런 다음 온 마을에 자신이 아버지를 죽여 내다 버렸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노인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이 몽고의 왕에게 두 가지 선물을 보내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선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형상을 보기만 하면 자꾸 몸뚱이가 커지는
나귀 같은 동물이었고 또 하나는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밑동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커다란 통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몽고의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시험하기 위해 그것들을 보냈으며 선물로 준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한 달 안으로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해 전전긍긍하였지요. 도대체 나귀처럼 생긴 동물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위아래가 똑같이 생긴 통나무를 가져와서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 맞추라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이 두 문제를 마치는 자는 공주와 결혼시키는 것은 물론 높은 벼슬을 내릴 것이다. 그러자 이 행운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효성이 지극한 아들도 답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세간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의외로 아버지의 입에서 명쾌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무의 밑동과 위쪽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그 나무를 냇물에 띄워보면 되지 않겠느냐. 어떤 나무든 일단 물에 뜨면 밑동이 앞으로 향하고 위쪽이 뒤가 되어 흘러가는 법이니 말이다. 그리고 나귀처럼 생긴 동물은 아마 악마의 영혼을 뒤집어 쓴 쥐일 게다. 그러니 만약 네가 문제를 풀기 위해 궁전으로 들어갈 생각이라면 몸집이 큰 고양이 하나를 구해 숨겨 가지고 들어가거라. 그런 다음 그 동물 옆으로 가까이 가서 고양이 머리를 보여주도록 해라. 만일 그것이 악마쥐라면 고양이를 보는 순간 몸이 오그라들이고 말 테니 그때를 놓치지 말고 고양이를 불어놓으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게다. 이튿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큰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 그것을 옷 속에 감춘 뒤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몸뚱이가 커지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맞춰보라는 왕의 명령에 아들은 나귀처럼 생긴 동물에게 가까이 다가가 고양이의 머리를 살짝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놈의 몸이 점차 오그라들더니 마침내는 자그마한 쥐가 되어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 흉물스런 동물의 정체는 악마의 영혼을 뒤집어 쓴 쥐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고양이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악마쥐는 꼼짝 못하고 바로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왕이 나머지 문제도 풀어볼 것을 명하자 아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냇가로 가야 한다며 왕의 일행과 함께 궁전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냇가 상류로 올라가 나무를 물에 띄웠지요. 나무는 물 위에서 한번 빙그르르 돌더니 밑으로 천천히 흘러내려갔습니다. 앞쪽과 뒤쪽을 바꾸어 한 번 더 시험해 보았더니 여전히 아까와 같은 방향을 들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확신을 갖고
왕에게 아뢰었지요. 지금 흘러내려가는 나무의 앞쪽이 바로 밑동입니다. 왕은 아들의 지혜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 이 어려운 문제를 풀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왕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아들은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푼 것이 아닙니다. 자네가 아니라면 누가 이 문제를 풀었단 말인가? 연로하신 제 아버님이 푸신 것입니다. 오, 그래. 아버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 올해로 60세를 넘기셨습니다. 멋이, 그렇다면 자네는 국법을 어긴 게 아닌가? 왕의 얼굴빛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만 아무리 엄한 국법이라 해도 저는 차마 아버님을 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마당에 몰래 굴을 파고 그곳에 아버님을 숨겨드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일을 사실대로 고해도 크나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왕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왕의 그러한 심중을 읽고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웃나라 임금이 폐하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알 수 없는 동물과 통나무를 보내왔다는 말씀을 드리자 아버님은 바로 문제를 풀어내셨습니다. 저는 그저 지혜로운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왕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순이 넘은 노인들을 살해하는 관행은 좋지가 않구나. 오늘도 그 노인 덕분에 내 위신이 선 것이 아닌가. 확실히 삶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살면서 도움이 될 때가 많다. 그러니 앞으로 노인들을 살해하는 제도는 없애도록 하라. 왕은 비로소 노인들을 죽이는 풍습을 폐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푼 아들에게는 약속대로 공주와 혼인시킨 뒤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 부적 때문에 산 사람.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집안은 원래 전라도 전주의 큰 부자였습니다. 이성계는 조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자신의 고조부인 사대조까지 왕으로 추존하였습니다. 그 네 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과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바로 고조부 이한사였습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된 뒤 덕을 베풀고 으로서 행하였다 하여 고조부 이한사를 목조로 추존한 것이었습니다. 이한사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스님이 시주를 왔다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이한사를 보고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어허, 참으로 큰 인물이 될 상이로다. 허나 초년의 호랑이에게 물려갈 재난을 당할지도 모르니 낭패로고. 그 말을 들은 이한사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면 호난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한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 부적을 만들어 저고리 옷섭에 달아주도록 하시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당장 호랑이 부적을 만들어서 아들의 옷에 정성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어요. 한여름이면 전주 남문밖 냇가에는 언제나 맑고 푸른 물이 철철 흘러넘쳤지요. 온 도성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나와서 여름해가 꼴깍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고기를 잡거나 멱을 감으며 놀곤 하였습니다. 원래 놀기 좋아하던 이한사도 동네 친구들과 큰 호랑이 머리바위 아래에 냇가에서 한창 멱을 감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한 나무꾼이 부들부들 떨며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방을 둘러보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디서 내려왔는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금방이라도 사람들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거든요. 아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가 한꺼번에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는 게 아닐 테니 각자 옷을 던져서 호랑이가 잡아먹고 싶어하는 사람을 가려 호랑이 밥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자 아무 대책이 없었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바위 위에 벗어놓았던 저고리를 집어서 호랑이 앞에다 휙 던졌습니다.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사람들이 던진 옷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지요. 그러다가 이한사의 옷만 빼고는 다른 사람들의 옷은 도로 휙 던져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담력이 세고 덩치가 우람한 이한사였지만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약속한 일이니 도로 물릴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이한사는 약속대로 바위 위로 올라와 호랑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호랑이 옆으로 다가갈수록 몸은 부르르 떨리고 어금니가 저절로 딱딱 맞부딪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바위 아래에 몸을 숨긴 채 이한사와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친구가 호랑이 밥이 될 지경이라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한사가 한 발 한 발 다가가 호랑이가 있는 건너편 언덕으로 막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우르르 쾅!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사람들의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한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방금 전에 옆에 있던 커다란 호랑이 머리 모양을 한 바위가 대굴대굴 냇가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여섯 명의 친구들이 모두 깔려 죽고 만 것입니다. 이한사가 후다닥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호랑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슬렁 어슬렁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아, 저 호랑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이한사는 그제야 호랑이 부적 덕분에 살아난 것을 깨닫고 멀어져 가는 호랑이를 향해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하다가 살아난 이한사는 개고리 장대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이한사가 스무 살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기방에 들렀던 이한사는
아리따운 기생을 보고 그만 정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지방의 산성별감 또한 그 기생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이한사를 몰아낼 궁리를 하던 산성별감은 전주의 지주와 손을 잡고 군사를 동원하여 이한사를 해치려 하였지요. 그 사실을 미리 알아낸 이한사는 하는 수 없이 온 식솔들을 끌고 삼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고향 전주를 떠나는구나. 이한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때 이한사를 따르던 170여 호가 함께 이주를 하였어요. 의협심이 강하고 활달하였던 이한사의 댐댐이에 이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끌고 삼척으로 이주한 후 이한사는 배를 건조하여 왜고를 물리치기도 하고 또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여 두타산성에서 항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한사는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마저 여의었지요. 이한사는 부모님의 묘를 고향에서 외떨어진 삼척에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한사가 아버지의 묘자리를 쓸 때였어요. 한 노승이 호련히 나타나 이한사에게 말했습니다. 무덤 안에 하얀 소 한 마리와 귀리 금관을 준비하여 넣으면 세세토록 가문의 이름을 빛낼 것이다. 노승의 말을 기이하게 여긴 이한사는 노승이 일러준 대로 준비하여 함께 묻었습니다. 그 후 노승의 예언대로 5대에 이르러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였으니 참으로 신통한 계시가 아닐 수 없었지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조선의 개국은 이성계가 아니라 목조 이한사가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답니다. 이한사는 그렇게 삼척의 부모를 묻고도 그곳에서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주에서 싸웠던 산성별감이 공교롭게도 안념사라는 벼슬에 올라 삼척으로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한사는 앉아서 당하기보다 먼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배를 타고 동해바다를 건너 다시 함길도로 이주하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전주에서 따라왔던 170여 호뿐만 아니라 삼척과 덕원에서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같이 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고려 정부는 그를 회유하기 위하여 의주 병마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지역은 중국 원나라의 통치를 받는 쌍성 총감부 관할 지역이 되었고 이한사는 원나라의 벼슬인 천호라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즉 일천개의 가구를 담당하는 행정관리가 된 것이지요. 또한 이한사가 거느린 집단은 원나라 장수 산길의 휘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에서 도망을 쳐야만 했던 이한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신임을 받은 건 그의 통치력이 워낙 월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한사는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한사가 어린 시절 고향인 전주 남문밖 내가에서
멱을 감다가 호랑이에 의해 목숨을 건진 건 어쩌면 호랑이가 이한사의 가문이 훗날 조선의 임금을 낳을 귀한 가문임을 미리 알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병을 옮기는 신. 온몸이 뜨겁게 열이 나고 벌겋게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나요? 손을 씻지 않아 전염병에 걸린 적은요? 우리 신들 중에는 이렇게 병을 옮기는 사나운 신도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강남국에 손님네들이 여럿 있었어요. 아마 53명쯤 됐을 겁니다. 강남국은 넓디 넓은 땅이었지만 먹을 것과 입을 옷이 부족했어요. 소문에 듣자하니 해동 조선국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하얗고 깨끗한 천으로 얼마든지 옷도 지어 입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손님네 셋이 대표로 해동 조선국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글 잘하는 문관 손님, 하나는 칼 잘 쓰는 호반 손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각시 손님이었어요. 해동 조선국을 향해 한참을 왔더니 커다란 강이 나왔습니다. 손님네들이 강을 건널 궁리를 하고 있는데 뱃사공이 나타났어요. 저 예쁜 각시가 나와 하루만 같이 지내면 배를 공짜로 빌려드리지요. 이 말에 화가 난 각시 손님은 갖고 있던 칼로 사공의 목을 쳐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안 풀려 사공의 집으로 찾아가 사공의 일곱 아들에게 달라붙어 마마병으로 죽게 했어요. 사공의 아내가 엎드려 싹싹 빌기에 겨우 막내 아들만 살려주었지요. 그런데 그냥 살려준 게 아닙니다. 등은 구부러지고 입은 비뚤어지고 걷지도 못하게 앉은뱅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무섭지요? 손님네들은 어렵사리 강을 건너 해동 조선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던 끝에 큰 부자인 김장자의 집 앞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한눈에 척 보아도 그럴듯한 집이었지요. 우리는 지나가는 손님네입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쉬어갑시다. 도둑들인지 거지들인지 내가 어찌하느냐? 지나는 손님 먹여주고 재워봤자 아무 소용없느니라. 썩 물러가거라. 김장자가 고래고래 호통을 치는 바람에 손님네들은 다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다시 헤매다가 허름한 오두막 앞에 도착했어요. 마침 김장자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며 사는 노구 할미의 집이었지요. 우리는 강남국에서 온 손님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찾아왔다가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쉬어갑시다. 노구 할미가 얼른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어서 들어가십시다. 노구 할미는 손님들에게 뭐라도 대접하려 했지만 워낙 가난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지 뭐예요. 하는 수 없이 노구 할미는 김장자 집으로 달려가서 손님네에게 대접할 먹거리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김장자가 들어줄 리가 없지요. 닭한테 뿌려주는 모이를 조금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노구 할미는 그거라도 감사히 여기며 얼른 집으로 돌아와 물을 붓고 죽을 끓였지요. 손님네들은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손자가 있습니까? 손자에게 마마가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고 복을 줄게요. 왜 손녀가 하나 있소만. 어미가 죽고 내가 키울 형편은 안 되어서 남의 집에 주었소. 그 아이를 우리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도 좋지만 내가 돌봐주던 김장자 댁 철현 도련님도 부탁합시다. 15살인데 아직 마마가 없었다오.
노구엘미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손님네는 김장자의 아들이라 내키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약속을 했지요. 손님네들은 노구할미의 외손녀 몸에 살짝 들어가 마마를 가볍게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김장자의 아들 철현이를 찾아갔지요. 김장자는 노구할미의 이야기를 듣더니 노발대발 쩌렁쩌렁 마구 화를 냈어요. 이 얼빠진 할망구야 근본도 모르는 거짓대들한테 우리 철현이를 맡긴다고? 그 말을 들은 손님네들이 화가 났습니다. 손님네들은 곧장 철현이의 다리를 한 대 찰싹, 배도 한 대 퍽, 머리도 한 대 탁 쳤어요. 철현이는 그만 풀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김장자 부부가 뛰어와서 철현이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님네들이 그 뒤를 줄줄 따라 들어가 철현이 몸에 찰커덕 달라붙었습니다. 그러자 철현이 온몸에 얼룩덜룩 벌건 부스럼이 뒤덮였고 놀란 철현이 어머니는 숨이 꼴가닥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이고 여보, 3대 독자 철현이가 죽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어서 손님한테 빌어야 합니다. 이제 김장자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숨이 끊어질까 마음 졸이며 두 손 비벼 기도를 했지요. 김장자는 빌고 또 빌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철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한참을 빌자 손님네들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어요. 아이가 무슨 죄인가 하는 생각에 철현이 몸에서 슬슬 떨어졌지요. 조금 지나니 철현이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손님네가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음식을 잔뜩 해서 대접해야겠어요. 철현이 어머니 말에 김장자가 다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음식을 잔뜩 대접하더니 애초에 멀쩡하던 아이에게 병을 준 게 누군데? 문간 아래에다 남은 밥 한 덩이 던져놓으면 그만이지. 어쩌면 좋아요. 손님네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곧바로 철현이를 다시 잡아 숨을 멈추게 만들어버렸어요. 철현이 어머니는 기절을 하고 김장자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지요. 손님네가 불쌍한 마음에 철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느 집에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 내가 이 험한 꼴로 누구 집에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손님네가 허락하신다면 막내 손님이 되어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네는 모두 넷이 되었어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나쁜 부모의 아이들에게는 마마를 심하게 앓게 하고 착한 부모의 아이들에게는 마마를 약하게 지나가도록 했지요. 한참을 그렇게 돌아다니다 노구할미와 김장자가 사는 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노구할미는 외손녀와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지요. 가난도 면에서 반지르르 윤기 흐르는 밥을 지어 손녀와 실컷 먹고 말이에요. 하지만 김장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병을 앓고 철현이 어머니는 밥 구걸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철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손님네들이 보기에도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었지요. 결국 김장자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고 밥 구걸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삼신할머니한테 부탁해서 아이도 새로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철현이도 마음을 푹 놓았어요. 지금도 손님네들은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아이들 몸에 달라붙어 병을 일으킨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달라붙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마신 이야기. 제주도에는 손님네처럼 마마를 옮기는 무서운 질병의 신이 있었어요. 그는 대별상 어전또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진 섬이라서
손님네들 대신에 대별상 어전도가 있었던 겁니다. 대별상 어전도는 제주도에 지내면서 삼신 할머니와 크게 싸운 일이 있었대요. 무슨 사연일까요? 면진국 따님 애기가 삼신 할머니가 되어 여기저기 다니며 아이를 불어넣어주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삼신 할머니는 아기 정지하는 일이 어찌나 기쁘고 재미나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다니면서 아기를 만들어주고 쉽사리 낫도록 도와주었어요. 삼신 할머니의 솜씨가 워낙 뛰어나니까 귀도를 올리는 부부들도 많았지요. 하루는 삼신 할머니가 서천강 다리를 바삐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기를 점지해 주러 가는 길이었지요. 부랴부랴 가고 있는데 다리 저 맞은편에서 화려한 가마 행렬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귀하신 분이 행차를 하시는 걸까? 삼신 할머니가 궁금해하는 사이 가마 행렬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글쎄 마마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 무서운 대별상 어전도가 장식이 주렁주렁 요란한 가마 위에 높이 앉아 있었어요. 하인들을 잔뜩 거느리고 말이지요. 삼신 할머니는 대별상 어전도를 만난 것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주고 나서 탈없이 잘 자라려면 대별상 어전도가 마마를 가볍게 앓고 지나가도록 해줘야 하니까요. 삼신 할머니가 얼른 대별상 어전도 앞에 공손하게 몸을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대별상 어전도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참으로 봄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기를 점지하는 삼신 할머니인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점지해 준 아기들이 흉한 몰골이 되지 않도록 마마를 가볍게 앓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감히 내 행차를 막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다니 괘씸하구나. 어서 비키지 못할까? 대별상 어전도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릅뜨고는 화를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준 아기들에게 오히려 마마를 더 심하게 앓도록 만들었어요. 보송보송 하얗고 예쁘던 아기들의 얼굴에 울퉁불퉁 붉으스름한 얼룩이 번지고 온몸에는 열이 펄펄 끓었지요. 삼신 할머니는 방긋방긋 웃으며 잘 자고 잘 놀던 아기들이 울고불고 보채는 것을 보기가 괴로웠습니다. 급기야 삼신 할머니도 화가 잔뜩 나버렸지요. 내 가만두지 않겠다. 언젠가는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빌 날이 올 것이야. 삼신 할머니는 대별상 어전도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삼신 할머니는 대별상 어전도의 아내 홍진국 마누라의 몸에 숨을 불어넣어 아기를 점지했지요. 아기가 생기는 것은 고맙고 기쁜 일이지만 삼신 할머니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드디어 아홉 달이 지났어요.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오자 홍진국 마누라의 배가 어땠겠어요? 두둥실 커다랗게 부풀었겠지요. 열 달째 접어드니 홍진국 마누라는 이제 곧 예쁜 아기가 응애응애하며 뱃속에서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열한 달, 열두 달,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스물네 달에 이르도록 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진국 마누라는 죽을 듯이 아팠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여보, 어전도님, 어느 여인이든 임신하고 열 달이면 아기를 낳는 법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는 괴로워서 못 참겠습니다. 무슨 수를 내보셔요? 홍진국 마누라는 아픈 배를 움켜잡고 남편에게 애원했어요. 대별상 어전도는 당장 삼신 할머니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난번 일도 잊고 해서 염치가 없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국립 끝에 저승할머니인 동해용궁 따님 애기에게 사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명진국 따님 애기 삼신할머니에게 부탁해보시지요. 저승할머니 동해용궁 따님 애기는 아기를 점지하는 방법은 알지만 탄생시키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대별상 어전 또는 하는 수 없이 하인들을 보내 삼신할머니에게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삼신할머니가 순순히 올 리가 없지요. 대별상 어전또 같은 대단한 분께서 나같이 하찮은 일을 불러 무엇을 청하겠느냐. 일 없다. 그만 돌아가거라. 그 말을 전해들은 대별상 어전또가 결국 자기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누라와 아기가 죽게 생긴 마당에 내 무슨 짓인들 못하겠나 생각이 들었지요. 대별상 어전또는 직접 말을 타고 삼신할머니가 있는 명진국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삼신할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대별상 어전또는 마당 한가운데 납작 엎드려 삼신할머니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삼신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를 그대 집에 청하려거든. 중처럼 머리를 박박 깎고 다시 오시오. 허름한 옷에 버섯만 신고 다시 찾아와 대돌 아래 엎드려 날 부르면 내 그때 다시 생각해보리다. 대별상 어전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러갔어요. 그러고는 삼신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중처럼 머리를 깎고 허름한 옷 하나를 걸치고 버섯만 신은 채 대돌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삼신할머니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높고 땅은 낮은 줄 알겠소이까. 아무리 뛰는 재주가 좋다고 해도 반드시 나는 재주를 가진 이가 있는 법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대별상 어전또는 머리를 깊이 조아려 사죄했어요. 그러고는 직접 길을 치워가며 강물에는 다리까지 놓아가며 삼신할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갔대요. 드디어 삼신할머니가 홍진국 마누라에게 왔습니다. 삼신할머니는 죽을 지경이 된 홍진국 마누라의 허리를 부드러운 손으로 세 번 쓸어내렸지요. 그러자 곧바로 자궁문이 열리며 아기가 태어났어요. 물론 혼진국 마누라도 파릇파릇 살아났지요. 그 뒤로 대별상 어전또는 삼신할머니가 점지한 자손들에게는 마마를 가볍게 내려 고운 얼굴을 온전히 지키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신할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대별상 어전또도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부벽정 이야기. 1457년 조선 세조 때 개성에는 홍생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얼굴이 잘생겼으며 풍류를 아는 데다 글을 잘 지었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그는 친구들과 함께 평양에 가서 한바탕 놀기로 했지요. 그가 타고 온 배가 선착장에 닿으니 이름난 기생들이 모두 성문 밖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홍생에게 유혹의 눈길을 던졌지요. 성 안에는 홍생의 옛 친구인 이생이 살았는데 잔치를 열며 홍생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홍생은 술에 잔뜩 취해 혼자 배로 돌아왔으나 밤 공기가 서늘해서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때 문득 당나라 시인 장계가 지은 풍교야박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흥이 오른 홍생은 작은 배에 올라타 달빛을 받으며 노를 저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지요.
흥이 닿으면 돌아가려고 했지만 다다르고 보니 부벽정 아래였습니다. 홍생은 닷줄을 갈대숲에 묶어두고 돌로 된 계단을 올랐어요. 난간에 기대 먼 곳을 바라보며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읊고 청아한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때 달빛은 바다 같아서 넘실대는 달빛 물결이 흰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기러기는 모래톱에서 울고 학은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에 놀라 퍼덕였지요. 이러한 풍경이 주는 느낌이 마치 달나라 신선이 사는 세계에 오른 듯했습니다. 옛 도읍이었던 이곳을 돌아보니 하얗게 회칠한 성벽은 안개에 에워싸여 있었고 쇠락한 성벽 아래에는 물결이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이를 본 홍생은 기자가 고국 은나라의 폐허에 보리만 가득 우거진 것을 보고 탄식했던 것처럼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6편을 지어 가만히 읊었지요. 홍생은 시를 읊은 뒤 손바닥을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느리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시 한 구절을 읊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흐느껴 울었지요. 비록 배전을 두드리고 피리를 불며 주고받는 즐거움은 없었지만 마음 깊이 일어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를 읊는 소리는 깊은 골짜기에 잠겨있는 용을 춤추게 하고 외로이 배에 앉은 과부를 울릴만 했습니다. 시를 다 읽고 돌아가려 하니 이미 밤이 깊어 자정이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홍생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홍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양명사의 스님 중 한 분이 내가 시를 읊는 소리를 듣고 이 밤중에 누군가 싶어 찾아오는 것이겠지. 홍생은 가만히 앉아 스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모습이 나타나서 보니 그 사람은 웬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여인의 좌우에는 두 시녀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시녀는 옥자루가 달린 불자를 들고 있었어요. 불자란 먼지를 털거나 모기, 파리 등 벌레를 쫓기 위해 짐승의 꼬리털이나 삶 따위를 묶어 자루에 매단 물건입니다. 한 시녀는 가벼운 비단 부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위엄이 있고 단정하여 귀한 집안의 처자 같았지요. 홍생은 계단을 내려가 담장 틈 사이에 숨어 여인의 행동을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은 남쪽 난간에 기대어 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시를 읊었습니다. 그 풍류와 태도가 의젓하고 범절이 있었지요. 시녀가 화려한 비단 방석을 내와 바치자 여인이 얼굴빛을 고치고 자리에 앉아 옷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 여기서 시를 읊던 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는 꽃과 달의 요정도 아니요. 연꽃 위를 걸어다니는 아름다운 여인도 아닙니다. 마침 오늘 밤 하늘은 끝없이 넓은 데다 구름 한 점 없고 달은 떠오르고 은하수도 맑군요. 달빛 속 개소나무 열매가 떨어지고 백옥으로 장식된 달의 궁전은 차디차네요. 그러니 술 한 잔과 시 한 편으로 그윽한 심정을 유쾌하게 풀어놓으려는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밤을 어찌하겠습니까? 홍생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뻐서 계속 머뭇거리다가 흠흠 하며 조그맣게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녀 중 한 명이
소리나는 곳으로 찾아와 홍생을 발견하고는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가씨께서 모셔오라 하십니다. 홍생은 조심스럽게 나와 여인에게 절을 하고 꿇어 앉았습니다. 여인은 그다지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말했지요. 이쪽으로 올라오시지요. 시녀가 낮은 병풍으로 여인의 앞을 살짝 가렸기 때문에 서로 얼굴의 반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조금 전에 읊은 시는 무슨 뜻인가요? 저를 위해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홍생이 시를 한 번 낭송하자 여인이 반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저와 더불어 시를 이야기할 만한 분이시군요. 그리고 시녀에게 술을 한 잔 올리라고 시켰는데 차려놓은 음식이 인간 세상의 것과 달랐습니다. 한 입 먹으려 해도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었고 술도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지요. 그걸 본 여인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세의 선비가 어찌 신선히 마시는 술인 백옥리와 용고기로 만든 홍규포를 알겠습니까? 여인이 시녀에게 다시 명했습니다. 너는 어서 신호사에 가서 절밥을 조금만 얻어오너라. 시녀가 명을 받들고 가서 잠시 뒤 음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밥만 있고 반찬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또 시녀에게 명했지요. 얘야, 주암에 가서 반찬도 얻어오너라. 주암은 술바위란 뜻으로 술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다는 곳입니다. 평양의 동북쪽 심리 되는 곳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녀는 잉어 구이를 얻어왔어요. 홍생은 밥과 잉어 구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가 음식을 다 먹고 나자 여인은 홍생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개수나무 꽃향기가 나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녀를 시켜 홍생에게 전달했습니다. 홍생은 시를 받아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인이 곧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홍생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을 붙잡아 두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감히 그대의 성씨와 집안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은나라 임금의 후예이며 기씨의 딸입니다. 저의 선조인 기자께서 이 땅의 임금으로 자리하셨지요. 기자께서는 예학과 정치제도 모두를 은나라의 첫 임금인 탕왕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여덟 개의 죄와 악행을 금지하는 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지요. 덕분에 번화한 문물이 천년 이상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 운세가 어려워지고 재앙과 환난이 닥쳤습니다. 저희 아버지인 준왕께서는 연나라 위만에게 패하여 나라를 잃었습니다. 위만이 이 틈을 타서 임금의 보위를 훔치니 조선의 왕업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저는 이리저리 떠돌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절개를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고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호련히 한 신선이 나타나 저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이 나라의 시조 기자이니라. 나라를 잘 다스린 뒤 바다의 섬으로 들어와서 신선이 되어 죽지 않고 벌써 수천 년을 살고 있다. 너도 나를 따라 신선들이 사는 하늘나라로 가서 즐거이 논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러겠다고 하자 그분은 저를 자신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별당을 지어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현주의 불사약을 먹게 해주셨지요. 현주는 신선이 사는 섬으로 그 섬에서 나는 신비한 풀로 만든 선약을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고 합니다.
그 약을 먹고 얼마 지나자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씩씩해지더니 날개가 돋으며 신선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두루 오가고 천지 사방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천하의 이름난 산과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신선히 사는 열 개의 대륙과 세 개의 섬을 유람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하늘이 깨끗하고 달빛 또한 물같이 맑은데 달을 올려다보고 있으니 멀리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달나라에 올라가서 달의 궁전인 광안전 청어지부에 들어갔고 수정궁 안에 계신 항아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항아는 제가 절개가 곱고 문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설득했답니다. 인간 세상의 신선 세계가 아무리 복된 땅이라 해도 티끌에 불과할 뿐이다. 하늘나라에서 흰 난새가 끄는 수레를 타고 붉은 개소나무 아래서 맑은 향기를 맡으며 달빛을 몸에 두르고 옥황상제가 사시는 옥경에서 논을 꼬 아름다운 은하수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겠느냐. 그리고 저를 향로와 촛대를 놓는 상인 향안을 받드는 시녀로 삼아 곁에서 일하게 해주었으니 즐거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문득 고향 생각이 나기에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고향 땅을 살펴보았지요. 산천은 그대로이고 사람은 달라졌지만 마침 하얀 달빛이 연기와 티끌을 가리고 하얀 이슬이 땅에 쌓인 먼지를 깨끗이 씻어냈더군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잠시 하직하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조상님 산소에 절하고 강가 정자나 구경하면서 마음을 풀어볼까 했지요. 그런데 글짓는 선비를 만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제 글짓는 솜씨가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그대의 아름다운 시에 기대어 감히 둔한 붓을 펼쳐 화답했지만 시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그저 마음속 생각을 펼쳐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홍생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래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은 나무와 풀과 더불어 썩을 일을 달게 여길 뿐입니다. 왕의 자손이신 선녀를 모시고 시를 주고받을 줄 어찌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홍생은 그 자리에서 여인이 쓴 시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 말했지요. 어리석은 저는 전생에 지은 죄가 깊고도 두터워 신선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대충 글자를 알아서 선녀께서 지으신 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일찍이 네 가지 즐거움이라 하는 좋은 계절, 아름다운 경치, 이를 즐기는 마음, 유쾌하게 노는 일을 다 갖추기는 어려운 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가지 모두 갖추어졌으니 가을밤에 강가 정자에서 달을 구경한다를 시의 주제로 삼아 40분의 시를 지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붓을 적셔 단번에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치 구름과 안개가 뒤얽히며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듯 보였지요. 시를 다 쓰자 여인은 붓을 던지고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돌아가면서 시녀를 시켜 홍생에게 말을 전했어요. 옥황상제의 명령이 지엄하셔서 이제 그만 흰 난새로 수레를 몰아 돌아가려 합니다. 맑은 이야기를 다하지 못해서 무척 서운하고 슬픕니다. 조금 있으니 회오리 바람이 땅을 말아올릴 듯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홍생이 앉은 자리를 걷어가고 시도 낚아채갔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아마도 기이한 이야기가 인간 세상에 퍼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홍생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선 채로 곰곰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았어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요. 난간의 길에 서서 정신을 모으고 여인과 나누었던 말을 모두 되새겨 보았습니다. 기이한 만남이었으나 마음을 다 풀어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조금 전 일을 다시 떠올리며 시를 읊었습니다. 홍생은 시를 다 읊고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멀리 산속 절에서는 종이 울리고 강변 마을에서는 닭이 울었습니다. 어느새 달은 성의 서쪽으로 기울고 새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느새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뜰에서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 자리 밑에서 벌레가 우는 소리뿐이며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홍생은 쓸쓸하고 슬펐으며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마음이 서글퍼져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 배에 오르고서도 여전히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가 전날 놀던 강 기슭으로 배를 저어가니 친구들이 앞다투어 물어보았습니다. 어젯밤 어디에서 자고 왔는가? 홍생은 대충 둘러대며 대답했어요. 어젯밤에는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따라 장경문 밖 조천서까지 가서 비단잉어나 낚으려 했지. 그런데 밤기온이 서늘하고 물이 차서 붕어 한 마리 잡지 못했다네.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나? 친구들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홍생은 계속 여인을 그리워하다가 온몸이 허약해지고 파리해지는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뒤로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점 정신이 몽롱하고 말의 도서가 없어졌어요. 침상에 누워 쉬며 뒤척인 지 오래되었지만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꿈에 옅게 화장한 미인이 나타났는데 그 미인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가씨께서 선비님의 이야기를 옥황상제께 아뢰었더니 상제께서 선비님의 재주를 아까워하시고 견우성 아래에 있는 종사관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선비님께 명을 내리셨으니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홍생은 놀라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게 했지요. 또 향을 피우고 비질을 한 뒤 집안 마당에 자리를 깔게 했습니다. 홍생은 자리 위에 턱을 개고 잠시 누웠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가 바로 9월 보름날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염하고 빈소에 모신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얼굴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지요. 사람들은 그가 신선을 만났으며 그 역시 육체를 버리고 신선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매사냥꾼 이야기. 옛날에 한 매사냥꾼이 살았는데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매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놈을 따라가느라고 허둥지둥하다가 그만 허방 다리에 푹 빠져버렸대요. 깊은 구덩이 속에 푹 빠졌는데 뭐 밑도 끝도 없었지요. 자꾸자꾸 밑으로 내려갔어요. 캄캄한데 한참 내려가다가 바닥에 털썩 떨어졌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이었지요. 집도 있고 마을도 있고 사람도 돌아다니고 그런데 산도 설고 물도 설고 다 낯설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곳이었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배가 고파서 길갓집에 들어갔어요. 주인 계시오? 밥 한 술 얻어 먹읍시다. 그랬더니 안에서 주인이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그냥 두리번 두리번 자기 있는 것도 못 알아보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하고는 그냥 들어갔어요. 나왔으면 밥을 준다 안 준다 말을 내야 할 것 아니오. 그냥 들어가는 법이 어딨소? 했더니 주인이 또 나왔어요. 나와서는 아까처럼 두리번 두리번 자꾸 살피더니 하는 말이 거참 이상하다. 분명히 먼 소리가 났는데 나와보니 아무도 없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아무도 없긴 뭐가 없다고 그러시오. 여기 사람이 있잖소. 했지요. 그래도 그냥 고개만 갸웃갸웃하더니 귀를 후비면서 내 귀가 잘못됐나? 하고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땅 위 사람이라 땅 속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안을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짜고짜 집주인 뺨을 후려 갈겼지요. 아,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시오? 하고 따지니까 집주인이 따귀를 움켜쥐고 벌벌 떠는 겁니다. 어이쿠, 우리 집에 귀신이 들었구나. 여보, 어서 무당 좀 불러오. 조금 있으니까 무당이 쫓아와서 푸닥거리를 하는 겁니다. 칼춤을 추면서 푸닥거리를 하더니 물밥을 떠놓고 푸념을 해요. 귀신아, 이 밥 먹고 와서 물러가거라.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그 물밥을 먹었지요. 한 그릇 뚝딱 먹어치우고 나니 심통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모습이 안 보인다 해도 집에 든 손님한테 대접이 이게 뭐냔 말이에요. 반찬도 없이 물에만 밥 한 그릇이라니 이런 대접이 어디 있나 싶었지요. 그래서 그만 그놈의 밥그릇을 냅다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니 쨍그랑 깨져서 와르르 흩어지고 난리가 났지요. 그랬더니 무당이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쫓는다고 커다란 나무 개짝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옆에 서서 구경을 했지요. 무당이 경을 자꾸 읽으니까 나무 개짝에 조그맣게 구멍이 뚫리더니 그 구멍이 점점 커지더래요.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몸뚱이 하나 들어갈 만큼 커져서 자기도 모르게 제 몸이 그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더래요. 쑥 빨려 들어가 보니까 캄캄한 곳인데 갑갑해서 용을 쓰니까 나무 개짝이 탁 갈라지면서 이 사람 몸뚱이도 밖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툭 튀어나와 보니까 도로 이 세상이더래요. 그런데 야단이 났습니다. 집이라고 찾아가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지붕이고 석가래고 오래돼서 새까맣고 식구들도 죄다 낯설었지요. 집주인이 호호백발 할아버지인데 그이한테 여기 매사냥꾼이 살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하기를 글쎄 옛날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젊어서 매사냥을 나갔다가 영영 안 들어오셨다는 말은 들었네만.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집주인이 자기 증손자뻘이지 뭐예요? 아내는 벌써 세상을 떠났고 아들도 손자도 다 죽고 증손자가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돼서 집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내가 네 증조할아버지다 라고 말을 해도 안 믿을 거고 새파랗게 젊은 게 허연 노인한테 그러기도 뭐하고 해서 이 사람이 그만 입을 꾹 다물고 그 집에서 나왔대요. 나와서 평생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원수 갚은 고렁이.
옛날에 박장군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벼슬하는 장군은 아니고 그냥 농사짓는 농사꾼인데 사람들이 다 박장군, 박장군 했답니다. 왜인고 하니 힘이 아주 세어서 그래요. 보통 사람 몇 갑절은 힘이 세거든요. 덩그런 바위돌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고 아른들이 나무도 용만 한번 썼다 하면 그냥 쑥쑥 뽑아 올리니 그 힘이 보통 힘인가요? 그런데 한해 여름에 박장군이 사는 마을에 큰 물이 졌어요. 개울에 흙탕물이 가득 차서 넘실넘실 흐르는데 마침 그 물에 이심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되려다만 구렁이인데 이놈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개울에 털을 잡고 버티는 겁니다. 물길을 가로막고 버티니까 그 바람에 물이 차올라 둑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마을이 물에 휩쓸려갈 판이니 어떡해요? 박장군이 활을 가지고 나섰지요. 나서서 이심이한테 활을 딱 겨누고 화살 한 대를 날렸습니다. 힘센 장군이 쏜 화살이니 어련할까요? 딱 쏘니까 화살이 번개같이 날아가 이심이 몸에 탁 박히는데 어찌나 세게 박혔는지 화살 촉이고 화살 떼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쑥 들어갔지요. 그러니 이심이가 살 수 있겠나요? 몇 번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죽어버렸지요. 이심이가 죽으니까 막혔던 물길이 도로 터져서 둑도 무사할 거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장군 덕에 물난리를 면했다고 좋아했지요. 그러고 나서 별탈 없이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이듬해 여름에는 박장군이 논에 갔다 오다가 개울에서 잉어를 한 마리 봤더래요. 잉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개울물에 살지 않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겁니다. 팔뚝만한 것이 어찌나 큰지 잡아다 고아놓으면 온 식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당장 잡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큰 솥에 넣고 푹 고아서 온 식구 불러다가 막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국그릇에 숟가락을 넣어서 저어보니 뭐가 딸깍딸깍 걸리더란 말이지요. 쇠붙이 같은 게 딸깍딸깍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끄집어내보니 글쎄 부러진 화살촉이 나오네요. 그게 잉어 몸속에 박혔다가 떨어져 나온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게 다른 화살촉이 아니라 몇 해 전에 큰 물 졌을 때 이심이를 쏘았던 바로 그 화살촉이지 뭐예요? 그렇다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때 죽은 이심이가 잉어로 둔갑한 것이 분명하지요. 잉어로 둔갑해서 일부러 잡힌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말입니다. 아서라 아서 이 잉어 꼭 먹지 마라. 식구를 말려서 못 먹게 하고 잉어를 고아놓은 것을 모두 뒷산 산 비탈에 갖다 버렸어요. 그래놓고 그 이튿날 보니까 글쎄 산짐승들이 거기 와서 수북하게 죽어있더래요. 그 버려놓은 잉어 고기를 주워먹고서 죽은 거지요. 잉어 고깃살에 독이 들어있었던 건가 봐요. 그것에 먹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지요. 온 식구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별탈 없이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이듬해 여름에 하루는 박장군 아내가 산 너머에 들리를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산딸기를 한 솥구리 따왔어요. 아주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산딸기를 잘 씻어다가 솥구리에 담아놓고 식구가 모여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상했지요. 하나를 들고 꼭지를 따보니 쇳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화살촉이란 게 이게 쇠로 만들거든요. 쇠가 부서지면 쇳가루가 될 테고 그것이 딱 꼭지에 묻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여보, 이 산딸기 어디서 땄소? 뒷산 산비탈에서 땄지요. 그 산비탈이라는 데가 지난해 잉어국 갖다 버린 데 아니오? 그러고 보니 거기 갔네요. 이거 큰일 날 뻔했군. 이 산딸기 먹지 마시오. 식구를 말려서 못 먹게 하고 이번에는 산딸기를 멀리 개울가에 갖다 버렸어요. 그래놓고 그 이튿날 보니까 글쎄 물고기들이 거기 와서 수북하게 죽어있더래요. 그 버려놓은 산딸기 주워먹고서 죽은 거지요. 이 시미가 한을 못 풀고 원수를 갚으려고 이번에는 산딸기로 둔갑을 해가지고 제 몸에 독을 품고 따먹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지요.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탈 없이 또 한 해가 지났어요. 이듬해 가을이 되어 겨울날 채비를 하느라고 집집마다 분주한데 박장군 집에서도 겨울날 채비를 했습니다. 겨운에 깔고 지낼 사짜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짜리를 만들려면 갈대가 있어야 하거든요. 갈대를 찾아다니다 보니 개울가에 아주 키가 큰 것이 탐스럽게 수북하게 나 있더래요. 거기는 원래 갈대 같은 게 안 나는 곳인데 말이지요. 가만히 있자. 여기가 지난해 산딸기 갖다 버린 데가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박장군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갈대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짜리 매는 것인데 뭐 어떠랴 싶었어요. 사짜리가 사람을 해코지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마음 놓고 갈대를 한알은 베어다가 그 줄기로 사짜리를 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방에다 깔았는데 그 사짜리 깐 지 며칠 안 돼서 박장군이 밤에 자다가 보니 등이 따끔하더래요. 일어나 살펴보니 사짜리 가시가 등에 박혀서 그런 겁니다. 사짜리 가시가 제법 뾰족하고 단단했거든요. 옛날에 사짜리 깔고 살던 때에는 집집마다 사람마다 가시에 찔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대수랴 싶어서 가시만 빼내고 그냥 뒀는데 그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시 박힌 자리가 골마 터지더니 온몸에 종기가 번져서 박장군이 그만 며칠 못 가 죽고 말았대요. 그놈의 이심이가 기어이 원수를 갚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저기 경상도 밀양 땅에서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이쑤시개와 공주. 아주 오랜 옛날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게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공주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쑤시개로 이를 쑤셨습니다. 이를 쑤시는 건 그리 나쁜 습관은 아니지요. 하지만 공주는 다 쓴 이쑤시개를 버리지 않고 깔고자 하는 집 돗자리에 갈라진 틈 사이에 찔러 넣었어요. 그것은 그다지 청결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공주가 밤마다 이를 쑤시고 집 돗자리 틈 사이에 찔러 넣는 바람에 공주의 잠자리는 곧 수많은 이쑤시개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주는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무사들의 목소리와 칼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공주는 몸을 일으켜 잠자리 옆에 있는 등을 켰습니다. 공주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공주의 잠자리 옆에 무수히 많은 조그만 무사들이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떤 무사들은 서로 싸우고 또 다른 무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무사들의 소리는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어요. 공주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어서 볼을 꽉 꼬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꿈이 아니었어요. 작은 무사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공주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작은 무사들은 공주를 귀찮게 하진 않았지만 밤새 시끄럽게 구는 통에
공주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공주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깜짝 놀라서 다시 깼어요. 시끌시끌하던 방이 한순간에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벌써 아침이었고 작은 모사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공주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영주인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작은 부사들은 어김없이 공주의 방에 나타났어요. 작은 부사들의 소리는 밤마다 너무 시끄러웠고 공주는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주는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는 잠을 자지 못해 앓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아버지는 공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계속 물어보았어요. 공주는 마침내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공주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공주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영주는 공주에게 자기의 방에서 자라고 하고는 공주의 방으로 가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영주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보았지만 작은 부사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기다리는 동안 집 돗자리 위에 놓여있는 이쑤시개를 발견했어요. 영주는 이쑤시개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딸을 불렀어요. 영주는 공주에게 이쑤시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쑤시개는 칼자국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칼자국이 너무 작아서 공주에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아버지에게 그 자국들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영주는 작은 부사들이 공주의 방에 온 것은 공주가 사용한 이쑤시개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은 부사들은 자신의 검이 없었단다. 그래서 이쑤시개가 최고의 검이 된 거야. 무사들은 검을 찾아 매일 밤 너의 방에 잦아봤던 거란다. 영주는 지난밤에는 자기가 공주의 방을 지키고 있어서 작은 무사들이 겁을 먹고 찾아오지 않은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엄한 얼굴로 공주를 바라보며 방에 왜 그리 많은 이쑤시개가 있는지 물었지요. 공주는 너무 창피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이쑤시개를 버리는 것이 귀찮아서 돗자리에 갈라진 틈 사이로 이쑤시개를 쑤셔 넣었다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답니다. 공주는 돗자리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이쑤시개뿐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모든 이쑤시개를 가져다 버렸습니다. 칼이 없어지자 그날 밤 작은 부사들은 공주의 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부사들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깨지 않자 공주의 몸은 곧 건강해졌어요. 공주는 매사에 깔끔해졌고 매일 정원을 청소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공주는 작은 부사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공주가 그 후에는 이쑤시개를 쓰고 나서 함부로 버리지 않았으리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